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국내 기업 최초로 FDA 승인 신약을 보유한 미국 항암제 기업 아베오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5억 6,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8천억 원에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LG화학의 아베오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LG화학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단기간에 미국 내 항암 상업화 역량을 확보를 했고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다양한 자체 개발 신약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아베오의 임상 역량을 내재화해 나가겠다는 LG화학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LG화학은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품 신약인 티굴릭 소스타트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계획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조만간 발표되는 올해 3분기 실적에 세타2 엔진 교체율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2조 9천억 원의 품질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시장에서는 이번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 품질 비용의 규모를 고려하면 예상보다는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이 현대차는 품질 비용 약 1조 3,600억 원을 그리고 기아는 1조 5,400억 원을 이제 발생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3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기아도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예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품질 문제로 인해서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실적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칠 경우를 대비해서 시장 충격을 줄이고자 공식적인 발표에 앞서서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달 이제 마지막 주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요. 전날 나온 뉴스와 함께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에 있는 얼티엄 셀즈 1공장을 방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얼티엄 셀즈는 LG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 법인인데요. 이곳에 방문해서 4시간가량 머물면서 LG엔솔이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합작 법인의 형태로 설립한 최초의 배터리 공장인데요. 이 배터리 사업은 구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추진해온 전략의 핵심 축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에 이어서 보름 만에 다시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면서 글로벌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이 현재 시급한 상황에서 이 구 회장도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집중하려는 행보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통신과 본체 등 5개 분야의 저궤도 위성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8년간 약 5,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이 저궤도 위성통신은 6G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이 5G가 지상에 한정된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이 6G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위성 지상망의 통합인 겁니다. 이 스페이스X와 아마존처럼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뛰어든 반면에 이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데요. 따라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이제 자립화하고 또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국내 원천 기술을 중심으로 2026년에는 1차를, 그리고 2029년에는 2차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화 시스템과 AP위성,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등 이렇게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